새해 전국에 새로운 아파트 44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신호가 켜진 가운데 새해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는 총 43만 9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습니다. 올해도 예년보다 많은 입주 물량이 누적된 탓에 입주율이 하락하는 등 미입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늘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거래 절벽이 오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하거나 새 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 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입주 사태는 건설사의 유동성에 차질을 불러올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사 대금을 수분양자가 치르는 잔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입주가 늦어질수록 손실이 큽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내년 입주 현장의 시세를 전수조사하는 등 미입주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미입주 물량이 거래가 되도록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수수료 혜택을 주거나 잔금을 분할 납부받는 등 궁여지책으로 입주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LP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입주 지정 기간을 좀 길게 한다던가. 전문가들은 미입주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권이라든가 경상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미입주가 조금은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수분양자 입장에서 잔금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공급 과잉이 시장 양극화와 맞물리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견 건설사들은 더욱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